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현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좋아하실 법한 브랜드 토니엘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. 유료 광고로 진행한다는 점 고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채널을 평소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마 저를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이 토니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평소에 입거나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그런 디자인의 옷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퀄리티라던가 디자인이 정말 좀 잘 나오는 브랜드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코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시죠. 네,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기 걸려있는 블레이저인데 굉장히 두툼하게 나온 제품이에요. 딱 만져봤을 때 이거는 아 뭐 가을에도 입을 수 있겠지만 겨울에 입기 좋은 블레이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말 도톰한 블레이저고 이게 굉장히 입었을 때 오히려 좀 덥더라고요. 지금 입기에는 확실히 덥고 사실 이런 자켓들이 토니엘의 좀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죠. 굉장히 이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고 매년 뽑아내는 이런 블레이저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울 85%가 혼방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일단 굉장히 도톰하고 겨울용 블레이저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거는 투 버튼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. 투 버튼으로 나와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기 좋고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겨울에 진짜 좀 따뜻하게 입기 좋은 느낌의 제품이고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도 이 청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주는데 이거 토니엘 제품이고 이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무릎 부분에 디스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에요. 여기 이렇게 좀 구멍도 나 있고 디스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일반적인 청바지보다 확실히 좀 더 바지에 눈길이 가고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. 뒷판에는 그냥 무난하게 워싱이 예쁘게 잘 나온 팬츠예요. 핏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일자로 뚝 잘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의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블레이저랑 같이 코디했을 때 궁합이 좀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블레이저랑 똑같은 원단에 기장만 이제 코트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굉장히 예쁘죠? 제가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좀 코트들 중에 다른 컬러도 많지만 뭔가 겨울에 좀 더 멋지게 연출하고 싶을 때 이 컬러에 코트를 매치를 할 것 같더라고요.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단추가 3개가 달려있어요. 요거는 이제 3버튼 블레이저 같은 그런 형식인데 코트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. 기장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잘 나와서 제 기준 180에 65kg 기준인 제가 딱 착용했을 때에도 롱코트 기장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핏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너무 좀 딱 달라붙는 스탠다드한 핏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라펠도 크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코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장감이 제가 토니엘에서 나온 제품 코트들을 총 3가지를 가져오게 되는데 저는 기장이 긴 코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 긴 것들로만 가져오게 됐어요. 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장이 길고 더블로 나온 제품이에요. 더블 코트고 차콜 컬러에 체크 패턴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장감이 굉장히 긴 제품이기 때문에 180에 65kg가 입으면 이런 느낌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조그마한 포켓도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의 혼방도 마찬가지로 울 85%가 들어간 제품이고 굉장히 두툼하고 겨울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올블랙 코디를 연출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딱 올블랙에다가 롱코트 하나 딱 걸쳐주면 그냥 진짜 코디 끝이잖아요. 진짜 겨울에 좀 멋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다음은 이제 블랙 롱코트 요거는 이제 뭐 말이 필요할까 싶어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블랙 롱코트는 꼭 필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코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블랙 컬러는 뭐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더블로 나왔고 라펠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라펠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요 피크드 라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제품의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울이랑 캐시미어 혼방인 제품이에요. 그래서 만졌을 때 좀 더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확실히 좋다 하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정말 예쁘게 잘 나와서 이렇게 올블랙으로 코디를 해도 정말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가죽 자켓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?
제가 이런 크롭한 기장감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런 크롭한 기장감의 가죽 자켓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자켓이 기장감이 길면 좀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안 입어요, 보통. 너무 좀 오버핏의 그런 제품들을 평소에 입진 않는 편인데 저는 보통 이런 가죽 자켓들을 거의 다 락시크적인 무드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붙는 데님과 같이 매치를 하고 거기에 뭐 부츠라던가 그다음 이렇게 가죽 자켓까지 딱 그냥 정석이잖아요, 코디가.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섹시한 코디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 기장감이 너무 짧고 가격 대비 이 정도 디자인에 이 가죽 진료도 정말 짱짱하게 잘 나왔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기장감도 좀 짧게 나오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죽까지 이렇게 좀 탄탄한 제품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2A 지퍼인데 지퍼도 상당히 고급 지퍼가 사용이 되었고 이 2A로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의 이 팔 부분에 이렇게 좀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가디건이 아니고 이렇게 좀 헤어리한 원단감이 좀 특징인 제품이고요. 주제 같은 경우는 알파카랑 울이 혼방된 제품이에요.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그냥 그레이로 다 나와도 괜찮았겠지만 이 팔 부분에 이런 좀 포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튀지도 않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헤어리한 가디건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데 요 제품이 좀 상당히 요즘 많이 보이죠. 여성 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 이 뒤에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 목 이렇게 다 올려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이런 니트인데 그리고 봤을 때 팔부터 요 몸판, 뒷판까지 다 이렇게 좀 짜임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좀 헤어리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카 소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올블랙으로 입어주고 목폴라까지 입어준 다음 그 위에다가 이 제품을 같이 입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셋업인데 이렇게 이제 생지 데님들인데 여기 이제 셋업으로 나왔어요. 보시게 되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쪽에 큰 포켓이 가슴팍에 포켓이 달려있고 이렇게 단추로 여닫을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팔쪽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뒷판에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톤이 뭐 이렇게 좀 청청 셋업으로 연출했을 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컬러가 전혀 아니에요. 이게 진짜 뭐 무난한 컬러잖아요. 이게 좀 더 막 밝거나 이러면 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건 충분히 좀 어두운 생지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업으로 입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데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다 단추로 들어가 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단추로 돼 있는 건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지퍼보다는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.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불편한 디테일은 아니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코인 포켓 디테일이 좀 귀엽게 달려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제품인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토니에게 W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잘 나왔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저거 정말 예쁘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